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. 안녕하세요, 티아스입니다. 오늘은 간장, 돼지, 불고기를 만들겠습니다. 고기는 불고기감으로 앞다리살을 준비했는데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먼저 불고기를 양념해 놓을게요. 고기에 설탕 한 스푼, 간장 네 스푼, 미림 두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후추 톡톡톡톡, 뿌리고 조물조물 버무려서 잠시 재워 놓을게요. 이제 마늘을 썰게요. 꽁지는 잘라주시고 얇게 편썰기를 합니다. 저는 깐 마늘을 통째로 얼려놔요. 센 불에 1분 이상 가열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. 불은 중불로 내리고 마늘을 먼저 볶아요. 앞뒤로 하얗게 익으면 고기 투하! 마늘 기름이 골고루 묻게 뒤적뒤적 해주세요. 물 반컵 넣고 끓입니다. 중간중간 뒤적여서 타지 않게 물이 완전히 졸아들 때까지. 양념은 그대로 하고 고기를 350g으로 하면 밥 반찬, 250g으로 하면 비빔밥 해먹기 딱 좋은 짭조름한 불고기가 됩니다. 한근 사서 이렇게 해먹으니 딱이네요. 달짠달짠 맛있는 간장 돼지 불고기 완성입니다. 맛있게 드세요.